안녕하세요, 수녀씨입니다. 수녀씨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,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, 크게 따지자면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요? 무대에 섰을 때 팬분들의 환호성. 생각엔 멤버들이요. 소녀시대 팬카페에서 콩 저금통에서 콩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들었어요.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팬분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저희가 더 큰 힘을 모아드릴까,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팬분들의 정말 마음 깊이 이렇게 선행과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면 저희는 너무나도 감동이고, 누구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저희 팬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가 예전에 6.25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에티오피아에서도 파병을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었다고 해요. 그런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.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4시간 정도를 걸어서 학교도 못 가고 가야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물조차도 더러운 물이어서 전염병도 돌고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정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정수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돈이 3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, 큰 돈이지만 우리 팬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인터넷으로 모으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클릭으로 시작하는 에너지, 해피 에너지, 소녀시대입니다. 클릭 하나로 멋진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진 일인 것 같고요. 네이버에서 메일이나 블로그를 쓰면서 받는 콩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.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